네, 마켓 리더 2부 이어갑니다. 오늘 2부에서는 차세대 배터리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볼까 합니다. 왜 배터리 산업에 또 차세대, 뉴 제너레이션이란 말이 붙었을까요? 일단 뭐 차세대 이런 얘기가 붙으면 뭐 주시장에서는 좀 그만큼 핫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2차 전지 수년 전부터 이렇게 이슈가 되어왔고 많은 분들이 또 아실 텐데 오늘은 심도 있게 한번 차세대 배터리에 대한 전망, 기술 동향, 진화 가능성 이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김지산 이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먼저 2부에서 우리가 다룰 주제 한번 먼저 살피고 오겠습니다. 네, 이사님. 예. 솔직히 고백하자면은 오늘 상당히 문송합니다, 제가. 문과라서 죄송합니다. 참고로 저도 문과입니다. 그러세요? 예, 예. 예, 이렇게 우리 이사님하고 같이 또 리서치센터에서 발간한 이 차세대 배터리 관련한 리포트도 보고 했는데요. 굉장히 좀 저로서는 어려웠습니다. 예, 예. 예, 그걸 감안하셔가지고 저 같은 시청자분들이 많으실 텐데 예, 예. 좀 이렇게 쉽게 풀어서 우선 뭐 차세대 배터리 앞으로 뭐 어떤 식으로 전개된다 로드맵이 있을까요? 예, 일단은 그 리튬 이온 전지가 현존 가장 우수한 2차 전지임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리튬 이온 전지. 예, 일본의 소니가 91년에 처음 상용화한 이래로 네. 30년 가까이 지금 2차 전지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요. 향후에 로드맵을 그려본다면 2025년까지는 리튬 이온 전지의 4대 소재가 계속 진화할 거고 그러면서 시장을 이끌어갈 것으로 보이지고요. 2025년을 전후로 리튬 이온 전지를 대체할 새로운 기술들이 이제 발현을 할 건데 대표적으로 전고체 전지가 대세가 될 거고요. 전고체?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리튬 황전지나 리튬 메탈 전지 등도 상용화 시도가 될 거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가시적 미래의 맨 마지막 단계라고 한다면 이제는 꿈의 전지라고 얘기하는 리튬 공기 전지까지도 2030년 이후에는 상용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하. 예. 제가 어느 정도 문송한지 말씀드려 볼까요? 예, 예. 1차 전지, 2차 전지 하는데 1차 전지는 한번 쓰고 버리면 1차 전지입니까? 아,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 그런 거예요? 충방전이 가능한 게 2차 전지를 말씀드리는 거죠. 아하. 예, 예. 그러면 지금 그 리튬 이온 전지 지금 현 단계라 하셨는데 예, 그러면 예. 흔히 말하는 테슬라에 실리는 그것도 맞습니다. 리튬 그 이온 전지고 원형 전지가 주로 쓰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그래요? 되고요. 예. 근데 왜 아직도 불이 나고 그러죠, 그게?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리튬 이온 전지의 태생적인 한계일 수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네. 소재를 고체로 바꿔서 전고체 전지로 가야 되는 그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제가 한번 그걸 구조적으로 말씀을 드려본다면 예. 그 리튬 이온 전지에는 양극 활물질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리튬 산화물 형태로 산소가 포함이 돼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액체 전해질을 쓰고 있는데 액체 전해질은 열을 받으면 그 자체가 연료가 됩니다. 산소가 있고 연료가 있고 열을 받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발화나 폭발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다고 보시면 네, 맞고요. 네. 그렇게 되면 지금은 리튬 이온 전지가 열을 받지 않는 게 최선이니까 네. 60도씨 이하에서 쓰도록 권고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전기차 배터리는 그만큼 냉각 장치를 굉장히 중시할 수밖에 없는 거고 반대로 ESS도 그 똑같이 냉각 장치를 하지만 굉장히 더운 여름에 컨테이너 박스는 굉장히 더운 환경이 고열의 환경이 구축되기 네, 때문에 네. ESS는 빈번한 화재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이라도 이러한 리튬 이온 전지의 발화 및 그 폭발과 같은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려면 뒤에 말씀드릴 전고체 전지로 반드시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전고체의 의미가 뭡니까? 전고체. 일단 전고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모든 소재를 고체로 쓴다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모든 걸 전부 고체, 그렇습니다. 고체로. 근데 그중에서 그 4대 소재 중에 지금은 전해질만 액체를 쓰고 있기 때문에 네. 반대로 얘기하면 전해질만 고체로 바꾸면 모든 소재가 고체가 되는 거고 그게 곧 전고체 전지가 됩니다. 전고체 전지. 그렇습니다. 근데 전고체 다음에 아까 로드맵 말씀하실 때 공기요? 에어? 맨 마지막 단계는 이제 맞습니다. 그 리튬 공기 전지라고 해서 리튬 네. 에어 전지가 되는 건데요. 네. 정말 꿈의 전지라고 얘기하는 거는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양극 활물질로 쓰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공기라는 게 무게가 있을 수가 없으니까 네. 실제로 무게 기준의 에너지 밀도는 굉장히 높아지는 꿈의 수준까지 이르게 되고 예를 들면 무게 기준으로 3500와트아워라는 밀도를 구현 가능하게 되고 그러면 리튬 이온 전지보다 10배나 높아지게 되고 거의 효율이 휘발유급의 그 효율을 구현할 수 있는 게 이제 리튬 그 에어 전지, 예, 공기 전지가 됩니다. 예. 지금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업체들이 만들고 있는 게 리튬 이온 전지 요 정도까지인가요? 그렇죠. 예.
그 다음 단계, 아까 말씀하신 그 다음 단계까지도 우리 기업들이 따라 붙거나 아니면 일단은 경쟁력이 있습니까? 2025년까지는 리튬 이온 전지가 계속 대세가 될 거고 네. 특히나 전기차 환경에서는 리튬 이온 전지의 확산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거기 때문에 네. 25년까지 리튬 이온 전지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국내 업체들이 기술적 리더십을 계속 유지할 것을 보입니다. 다만 한 번의 큰 도전이 25년을 전후해서 전고체 전지라는 게 이제 그 시장이 열리게 되면 그때는 국내 업체들도 좀 발빠른 대응이 필요할 거고 수세적 위치로 변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전고체 전지하고 예, 예. 리튬 이온 전지하고 가장 큰 차이는 그리고 왜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리튬 이온 전지라는 건 4대 소재로 이루어져 4대 있습니다. 소재.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근데 그중에 지금은 전해질이라는 걸 액체를 쓰고 있는 게 혹시 지금의 뭐 보여주실 만한 그림 예, 없을까요? 예, 예. 그러시죠. 전고체 전지를 네, 좀 네.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이번 네. 보고서의 핵심이 또 전고체 전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시 말씀드리면 4대 소재 중에 네. 전해질만 고체로 바뀌면 바로 그게 전고체 전지가 완성된다고 말씀드릴 네. 수 있겠고요. 예. 그 일단 이 그림이 중요하다는 거는 그 고체 전해질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2011년 일본 동경공대에서 네. 칸노 교수라는 분이 상온에서 액체 전해질과 동등한 이온 전도도를 가지는 고체 전해질을 발견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말이 다소 어려울 수 있겠지만 진짜 어렵네요. 쉽게 설명을 하면요. 네. 지금은 이 그 그래프에서 보면 녹색 곡선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액체 전해질의 이온 전도도를 나타내는데 지금은 액체 전해질 기반의 리튬 이온 전지를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이제 고체로 바뀌게 되면 바로 전고체 전지가 되는 건데 쉽게 생각하시면 이온이라는 게 하나의 올챙이 같다고 생각을 해보면 액체에서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헤엄치니까 네. 이온 전도도가 빠를 수밖에 없고 네. 고체에서는 분자와 분자 사이를 비집고 이온이 전도돼야 되니까 당연히 이온 전도도가 낮아지는 게 자연의 섭리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거는 문과생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칸노 교수라는 분이 네. LGPS라고 해서 리튬, 게르마늄, 인, 황을 섞었더니 고체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온에서 액체와 동등한 이온 전도도를 구현했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발견인 거예요. 네. 그걸 계기로 고체 전해질에 대한 연구가 탄력을 받게 되는데요. 그 다음 그림에서 좀 이어서 말씀드려보면 전고체 전지로 반드시 가야 되는 이유 세 가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리튬 이온 전지의 태생적 한계인 발화 및 폭발 위험성이 그 본질적으로 제거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게 전고체 전지의 장점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열을 받는다고 해서 액체처럼 증발하지도 않고 충격을 받는다고 해서 흘러나오지도 않고 부피 팽창도 없기 때문에 네. 그 지금 리튬 이온 전지의 그 발화 위험성을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게 전고체 전지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에너지 밀도가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네. 에너지 밀도가 높으면 전기차에 있어서 주행거리가 굉장히 길어지겠지요. 네. 그랬을 때 왜 높아지는지를 한번 이 그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요. 저는 많이 기존의 리튬 이온 전지와 전고체 전지의 제조 공정이 다르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리튬 이온 전지는 그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그 전하를 모으는 집전체로서 그 알루미늄 박과 동박이 따로 존재하고 네. 거기에 양극재와 음극재를 붙이게 되어 있고요. 가운데 분리막으로 가로막게 되어 있고 마지막에 액체 전해질을 주입을 시켜서 그 제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럴 때 전고체 전지를 어떻게 만드냐면 여기 노란색 막대기가 고체 전해질인데요. 고체 전해질이 고체다 보니까 그 집전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지금 빨간색, 파란색처럼 양극재, 음극재를 서로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전극 하나에 양극, 음극을 다 붙일 수 있다고 해서 바이폴라라는 용어를 쓰는 거고요. 네. 그랬을 때 이거의 장점은 뭐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전지의 부피를 대폭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달리 생각해 보시면 어차피 전기차에 배터리를 탑재할 수 있는 부피는 제한적입니다. 그러는데. 그랬을 때 부피가 이렇게 그 대폭 줄어들게 되면 부피당 에너지 밀도가 그만큼 커진다는 네, 거고 네. 주행거리를 늘리는 데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진다는 거고요. 그렇겠네요. 하나 더 이어서 말씀드려보면 전고체 전지의 장점은 그 넓은 사용 온도를 가진다는 거고 특히나 저온 회사의 높은 그 이온 전도도를 가진다는 건데 네. 자 여기서 보시면 이 빨간색이 고체 전해질을 나타내고요. 파란색 곡선이 액체 전해질을 나타내는데 지금 리튬 이온 전지죠. 근데 이 액체 전해질을 보시면 마이너스 30도를 기점으로 온도가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면 네. 이온 전도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배터리 용량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 경험하게 되는 게 스마트폰을 가지고 한겨울에 산에 갔더니 갑자기 방전되더라. 그런가 하면 그 전기차를 가지고 한겨울에 몰고 나갔는데 주행거리가 100km가 남았다고 했는데 30km만 가니까 차가 서더라. 서더라. 이게 일상적인 지금의 불편함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전해질을 고체로 바꾸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저온에서도 높은 전도도를 구현할 수 있고 배터리 용량이 보장이 되니까 한겨울에도 안심하고 전기차를 굴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전해질을 고체로 바꾸면 이러한 그 저온에서의 높은 성능까지도 보장이 된다. 그래서 안전성, 에너지 밀도, 저온에서의 높은 이온 전도도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반드시 전고체 전지로 가야 된다라는 그런 필연성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기차만 자꾸 떠오릅니다만 이게 지금 앞으로 어디 어디에 쓰입니까? 지금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무선 시대라고 지금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네. 그걸 뭐 이제 뭐 코들리스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와이어리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일상에서 보시면 이제는 모든 게 선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굳이 뭐 노트북이 아니어도 청소기만 보셔도 이제는 무선 청소기로 가고 있고요. 하다못해 전자담배도 이제 2차 전지가 들어가고 있고 전자담배 그렇습니다. 보시면 뭐 전동공구가 되든 정원공구가 되든 기존에 그 선을 연결했던 모든 전자기기들이 무선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서 그 2차 전지의 수요는 많이 확산되고 그렇겠네요. 있는 거고요. 결정적으로는 운송수단인 자동차가 전기차로 바뀌게 되면 이 시장은 폭발적으로 커지는 건 맞아요. 그렇게 되면 미래에는 반도체보다도 훨씬 더 큰 시장이 2차 전지에 열릴 수밖에 없고 반도체보다 훨씬 더 큰 시장 그렇기 때문이라도 그 우리나라가 지속적인 그런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면 지금 리튬 이온 전지를 잘하고 있는데 전고체 전지든 차세대 전지에서도 기술적 주도권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필연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필연성이고 당위성입니다만 그럴 어떤 가능성이나 현실은요? 물론 지금은 일본 업체들이 많이 앞서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리튬 이온 전지도 그랬어요. 91년에 소니가 처음 상용을 했지만 결국은 보면 양산성이나 그런 시장을 주도하는 과정이 있어서 국내 업체들의 강점이 부각되면서 지금은 국내 업체들이 이제 리더가 된 건데요. 지금 전고체 전지 역시도 도요타를 중심으로 일본 업체들이 대략 한 3년 정도 소재나 공정 기술에서 앞서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특히나 이제 도요타는 전고체 전지를 앞세워서 게임 체인저가 되겠다라는 의지가 확고하고 결국은 전고체 전지 기반으로 전기차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의지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일단 국내 업체들도 굉장히 그 많은 연구들을 물밑에서 하고 있고 우리 업체들도 2025년부터는 전고체 전지 시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하면서 뛰어들 거기 때문에 약간의 기술 격차는 어쩔 수 없이 일본이니까 우리가 인정하겠지만 향후에 양산성을 확보하고 원가 경쟁력을 갖추는 데 있어서는 국내 업체들이 충분히 그 경쟁력을 그 확보할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참 이사님 이런 말씀 설명을 듣다 보면은 참 이렇게 우리 뭐 우리 민족의 우월성이라고 할까요? 참 똑똑하고 괜찮아요. 성실한데다가 맞습니다. 그죠? 다만 좀 차이가 있다면 굳이 뭐 우리 국민성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이제 결국 이제 일본과 한국, 중국의 숙명일 수 있겠지만 일본이 보면 참 소재 기술에서는 굉장히 앞서 있고 일본이 항상 그 퍼스트 무버로서의 모습은 보여주는 것 같아요. 다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런 제조 쪽의 강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는 따라가는 그 입장에서는 패스트 팔로워로서 충분히 또 거기서 강점을 많이 발현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시차를 두게 되면 중국업체들이 따라오는 이러한 릴레이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건데요. 다만 다행스러운 거는 2차 전지가 진화가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2030년까지 말씀드렸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진화한다는 거고 지속적 격차를 유지하면서 한국은 한국 나름대로의 그런 제조 강점을 지속적으로 그 이어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와이어리스 내지는 코드리스 그게 지금 어떤 우리가 가고 있는 방향이고 불가피한 쪽인데 그렇다면 그 말씀이 상당히 다가오거든요. 이거는 반도체 시장 이상이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선 좁혀서 우선 뭐 그중에서도 제일 이제 그거 한 전기차 지금 한번 현재 전기차 관련한 배터리 이거 글로벌리 경쟁 구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쟁 구도 한번 좀 보시게 되면 지금은 사실 이제 중국 업체들이 그 보시면 CATL이라는 중국 업체가 1등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파나소닉이 2등이고 다시 중국이 BYD 지금 3등. 이사님, 지금 Y축에 저게 숫자가 뭘 의미하죠? 이게 이제 그 배터리 공급량을 의미합니다. 공급량. 용량입니다. 근데 보시면 지금은 당연합니다. 보면 LG화학이 4등이고 SDI가 한 8등 정도 있지만 이거를 굳이 그 평가 절하할 이유는 없다라는 게 그 작년까지 보시면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게 중국이고 테슬라입니다. 중국은 이제 중국 정부의 보조금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온실처럼 자라고 있는 시장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이 진입을 못하고 있는 시장이니까 중국 정부가 강하게 그 보조금을 기반으로 드라이브를 거는 과정에서 CATL과 BYD가 글로벌 선두권으로 성장한 건 맞고요.
거기다 이제 그 테슬라가 워낙 지금 초기 전기차 시장을 성능을 가지고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독점 공급하고 있는 파나소닉이 2등인 건 맞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 염두에 둬야 될 거는 2021년이 우리 그 전기차 배터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겁니다. 왜 21년을 말씀드리냐면 중국의 전기차 보조금이 20년이면 끝납니다. 21년부터는 중국도 보조금 없이 철저하게 품질과 원가에 기반한 그런 싸움으로 변모하게 된다는 거고요. 네. 또 하나는 폭스바겐이든 BMW든 기존의 그 자동차 OEM들이 그 전기차 메가 프로젝트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예. 그 물량이 대폭 늘어나는 게 21년부터고 역시 글로벌 OEM 업체는 LG화학이나 SDI 같은 국내 업체들이 공급을 주도할 거기 때문에 네. 21년을 기점으로 중국 배터리 업계는 급속한 구조조정 시기에 그 진입을 할 거고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본격적으로 약진하는 시기가 21년이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볼 때 한 25년까지 가는 그림에 있어서 굉장히 빠르게 과점화가 진행이 될 텐데 글로벌 4강 구도가 정착이 될 겁니다. 4강 구도. 우리나라의 LG전자, SDI가 살아남을 거고 네. 그 일본의 파나소닉, 중국의 CATL까지가 우리가 예측 가능한 4강일 거고요. 네. 그 이후로 6강까지 뽑는다면 중국의 BYD와 한국의 SK이노베이션까지가 궁극적인 승자로서. SK이노베이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망을 그 말씀드리면 상당히 밝죠. 일단 네. 6강 중에 그 전 세계 6강 중에 3개가 국내 기업이고 그러네요. 기술이나 자본력이나 이런 투자 면에서 상당히 선제적으로 잘하고 있기 때문이라도 분명히 2차 전지 산업은 국내 그 한국의 그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중요한 비즈니스인데 국내 기업들이 잘 그 포지션이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듣다 보니까 아주 뭐 가슴이 벅차옵니다. 그 6강 중에 3개가 우리나라다. 근데 그 만들어가지고 지금 국내 공급하는 게 아니고 전부 수출해야 되나요? 우리 전기차 배터리는? 일단 이제 그렇죠. 그 2차 전지 중에 소형 전지는 주로 이제 스마트폰에 들어가니까 당연히 뭐 삼성전자가 가장 큰 고객이고 네, 네. 국내 내부 수요도 좀 많이 있겠지만 중대형 전지는 대부분 전기차거나 ESS 쪽입니다. 네. 물론 ESS는 작년까지 굉장히 좋은 환경이 이어졌던 거고요. 예. 전기차는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한국 시장보다는 중국과 미국 시장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 전기차 배터리는 대부분 다 수출로 나가고 있는 상황들이죠. 수출로 나가고 있다. 그러면 지금 뭐 벌써 업체 이름이 나왔습니다만 요 앞으로 이제 2차 전지 특히 차세대 관련해서 한번 유망 업체 우리 투자 여러분들께서 뭐 2차 전지에 아까 말씀하신 기술적인 부분이야 좀 어렵다 치더라도 결국 우리는 꼭 계속 관심을 갖고 이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예. 한번 소개해 주신다면요. 예. 결국은 이제 그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배터리 핵심 소재 서플라이 체인에서 이제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밖에 없고요. 네. 말씀드린 2025년 이후에 그 전고체 전지는 아직은 기술 표준화가 전개되고 있는 과정이고 주가가 뭐 이미 25년 이후를 반영하기 너무 빠른 시점이니까 네. 아직까지는 리튬 이온 전지에 당연히 그 투자 초점을 맞춰야 될 거고요. 배터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까지가 있을 텐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이 4대 소재에서 잘하고 있는 업체들이 그 유망한 업체들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극 화물질 중에는 그 에코프로 BM이라든지 LNF가 상당히 잘해주고 있고요. 응급 화물질 쪽에서는 기존에 이제 포스코 케미칼로 되면서 응급 화물질, 양극 화물질 이제 같이 병행하는 쪽으로 사업 구조를 확장을 했고, 네. 분리막은 SK 이노베이션이 가장 독보적으로 잘하고 있고요. 네. 전액은 그 후성이라든지 천보 이런 업체들이 일부 소재 업체들을 하고 있고요. 동박은 이제 음극 집전체로 쓰이고 있는데 일진 머티리얼즈가 제일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체들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야 될 거고 중요한 거는 25년까지는 그 리튬 이온 전지의 그 급격한 성장세가 이어질 거고 성장 측면에서는 굉장히 그 높은 그 점수를 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 중에서도 일진 머티리얼즈가 눈에 들어오는 게 제 지인이 저걸 가지고 굉장히 한번 큰 수익을 냈는데 예. 아니 그러고 나서 또 확 밀리더라고요. 예. 뭐 특별한 아니면 그냥 뭐 단순한 게임이 뭐 논리인가요? 아니면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나요? 일단은 이제 배터리 산업이 당연히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매력적인 건데 매력적인데. 단기적인 좀 부침은 있을 거고요. 작년 연말에서 지금까지 그 예기치 못했던 걸림돌은 사실 ESS 화재 여파였습니다. 아하. 작년 그 하절기부터 올해 초까지 21건의 예. 화재가 좀 발생을 했고 네. 이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예. 그 강도 높은 원인 규명과 그 안전 기준 그 수립 절차가 좀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나마 다행스러운 거는 그 6월 초 다음 달 초면 정부가 이제 안전 기준 발표와 더불어서
ESS 생태계 활성화 방안까지도 같이 발표가 될 겁니다. 그러려면 네. 그동안 거의 중단하다시피 됐던 ESS 시장에 있어서 그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네. 다시 시장은 좀 활성화될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한 그 악재가 다음 달 초면 이제는 해소될 거다. 그렇다고 보면 하반기 역시 전기차 시장의 고성장세와 더불어서 2차 전지 서플라이 체인은 다시 한번 주식 시장에 큰 관심을 가질 거고요. 지금부터 한 6월 초까지를 어떻게 보면 매수기회 시점으로 보는 것도 그 중요한 아이디어일 것 같습니다. 6월 초까지를?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 또 키움증권 리서치 센터에 김지산 이사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차세대 배터리 산업에 관해서 세세하게 또 우리들에게 또 투자 전략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사님 귀한 시간 또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